진혁이 너 꼭두를 봐도 됐지? 파마한 거야? 네, 걱정 없어. 필요해. 시컬이 이제 끝났네. 어디 사연이죠? 알았어. 자, 지금은 줄 필요 없으면 안 되고. 체크돼 있으면 선생님이 새로 문제 뽑아줄까? 잠깐만. 어? 됐어? 오씨. 까인 거야? 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등급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등급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한 가속운동의 예도마다 도구가 되었고, 17초마다 아래 부분 도구가 있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의 예. 자, 얘는 가속도라는 것이 속도의 변화인데 말이야. 자, 속도의 변화는 빠르기가 변해도 변하고 운동 방향이 변해도 변하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 그때, 자, 예를 한번 보세요. 중속 원운동. 자, 놀이공원에서 회전하는 대관람차. 자, 그리고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오는 인공위성과 같이 물체의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운동인데, 이때 가속도 방향은 구심력이 작용하거든. 자, 원의 중심 방향은 구심력이 작용해서 그 구심력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돼. 어, 그렇다면 위치마다 원의 중심 방향이 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편, 속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도 있다. 자, 이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진자의 운동과 품을 쓰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자의 운동을 보면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로 왕복하는 운동으로 진자는 진동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자,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내려오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지. 왜?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잖아. 그치?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자 그리고 양 끝으로 갈수록 끝에 자 가장 높은 곳이 되겠지 속력이 점점점 감소한다 또한 운동 방향은 진자가 그리는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매순간 변하는데 실의 중심 방향으로 실이 묶여있는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자 힘들이 작용해서 그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자, 이 힘 외에도 어떤 힘이 또 작용하지? 장력 외에도 실에 나타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거든 장력 이외에도 중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계속해서 작용하니까 장력은 점점점 커지거든 아래로 내려올수록 중력이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얘는 진짜 힘의 방향도 계속해서 변하고 크기도 변화되는 그런 운동이다 라고 보시는데 자 화표 자 폼을 쏘는 운동을 살펴볼게 폼을 쏘는 운동은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지 이 운동은 놀랍게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웃기지 그지? 놀랍게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왜? 힘이 한 종류로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공기장 마찰이 없을 때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지표면 근처에서 비스 및 던져 올린 물체 운동으로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고 연직 방향의 속력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감소하고 내려오는 동안 증가하게 된다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며 운동 방향은 품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 변하게 된다 이쪽에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이 나타나 있네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당기는 힘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네 실에 매달 물체가 등속 원사는 도중에 실이 끊어지면 어느 방향을 가지?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지 항상 곡선상에서의 운동의 속도의 방향은 그 순간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해요 형태하고 상관없이 품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야 품물선 궤적에 대한 접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다 그 순간의 속도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숙제 중에 질문할 거 이미? 다음 주에 애들 다 부려먹고 다 검사한 다음에 숙제 붙자 애들 다 주무새끼까지 봐야 돼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뉴턴은 자, 물체에 대한 운동에 관한 법칙을 얘기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은 모두 운동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야 물리에서 자 오늘부터 보는 부분은 자 얘는 자 운동학이 아니라 얘는 동력학이라고 해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 되는 거야 움직이는 상태의 힘에 관한 학문이야 자 그럼 먼저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힘은 기호로 F라고 하면 force라고 불러주고 있지 어떤 친구는 이걸 power래 power 그런 말은 없지 그치? 어, force야 force 자 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힘은 실제로 에너지라고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대한 효과는 알 수 있고 힘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빠르기처럼 뭐 보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옛날에 물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힘과 에너지를 서로 구분하지 않았어 오케이? 힘과 에너지를 서로 구분하지 않다가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불리하게 된 거지 바로 힘이 정의로 먹고자 자 힘의 정의는 가장 훌륭한 정의가 어떤 정의니? 이런 정의가 있어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개념이야 물체의 자유 자 이때 모양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모양이 변화되는 걸 뭐라고 부른대요? 변형이라고 불러요. 변형. 자
말이 운동 상태가 변화된다는 게 운동 상태는 뭐가 변화되는 거지? 빠르기와 뭐가 변한데? 빠르기와 방향이 변할 수 있어. 힘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힘의 3요소는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게 지금 힘이 나타나는데 힘은 좀 이따 표시하겠지만 흔히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 화살표 기호를 이용했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 F라고 불러준다고.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어. 첫 번째 아이는 이 화살표가 가는 화살표의 길이야. 이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주냐면 힘의 크기를 나타내주고 있어. 힘의 크기. 그리고 화살표가 향하는 이 방향을 이용해서 올라타는 쪽 힘의 방향을 나타내죠. 힘의 방향을 나타내죠. 화살표가 시작하고 있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의 작용점이라고 표현해 주죠.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우리는 힘의 3요소다라고 해서 힘의 3요소는 자,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자, 또 힘의 작용점 그냥 그리고 힘의 작용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3요소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책 얘기로 한번 힘의 3요소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부터 한번 볼게요.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풍선이 찌그러집니다. 운동량의 운동장의 정지에는 공을 발로 차면 자,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물체의 힘을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와 같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 자, 힘의 세 가지 요소.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자, 작용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힘의 크기가 크게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빠르게 변하겠지. 자, 같은 정지 상태에서 더 강한 힘을 주게 되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이 더 큰 힘을 가해준 녀석이야. 가속도가 클 테니까. 자,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끝나는 위치가 서로 달라지겠지. 물체 운동이 끝나는 점이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힘의 방향이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힘의 작용점이라는 게 있는데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나타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힘의 작용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어떤 네모난 상자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고 책상 위에서 관찰해 봤어. 이 물체에게는 질량 중심이 있겠지. 보통 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지. 자, 무게 중심이 질량 중심이야. 여기에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반면에 같은 물체인데 자,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작용한다라고 같은 크기의 힘이야. 이때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하겠지. 얘는 잠시 뒤에 보니까 평행 이동했어.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지? 회전하면서 질량 중심의 위치도 같이 변화돼. 오케이? 회전하면서 같이 변화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회전 운동과 복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야. 따라서 힘이 어디 작용하느냐에 따라 물체 운동 상태가 다 다르게 관찰되어지는 거지. 자, 그럼 책 얘기를 마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힘의 작용에 따른
힘의 효과를 알려면 힘의 크기, 방향, 작용 등도 알아야 하며 이들을 힘의 3요소라고 한다. 힘의 크기. 용수철을 세게 잡아당겨서 작용한 힘이 크면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지만 용수철을 약하게 잡아당겨 작용한 힘이 작으면 용수철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 없는 상태가 다르게 변화되게 된다. 힘의 크기에 따라 물체의 모양이 다르게 관측되어진다는 뜻이지. 자, 힘의 방향.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로 차면 공의 속력이 증가하고, 자, 이건 힘의 역할에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을 차면 속력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고, 이와 같이 물체의 작용한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 운동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자, 힘의 작용점.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자 H점을 밀어봤대. H점 어떤 아이니? 자 위에 있는 자 옆에 있는 그림이지. H점을 밀면 자 책이 회전을 하게 된다. 여기 자빠지겠지. 여기서는 책상 세워놨으니까 자빠지게 될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러나 B점의 힘을 작용하면 책이 밀려나게 된다. 이와 같이 물체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 물체 운동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책에 나온 얘기는 작용선이라는 것도 나와요. 힘의 작용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힘의 연장선이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자, 힘의 작용선이 힘을 포함하는 여기야. 얘는 힘의 작용선이 뭐야? 얘. 그래서 얘는 힘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힘의 3요소는 어찌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다 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다, 그치?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반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춥지? 네. 우리가 답답해서 태어났어. 자, 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힘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정지한 물체, 다섯 가지야. 정지한 물체에 힘이 작용한. 이건 어떤 책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물체 운동을 예측하기가 쉬워. 자, 여기 정지한 물체에게 처음 전개에 있어서 힘이 작용하고 있어. 자,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대. 그럼 전개 상태의 물체가 점점 빨라지겠지. 운동 방향이 생기면서 점점 빨라지. 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지? 힘의 방향으로 운동하지.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속도를 갖게 돼.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 운동 방향과 나타난 힘이 작용. 운동 방향과 나타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지.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힘이 작용했어. 자, 얘는 애초에 처음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오케이? 움직이고 있었어. 잠시 뒤에 보면 어떻게 됐지? 이 물체는 힘을 받아서 단, 물체는 찌그러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때 속력이 더 커진 속력 부위를 갖게 됐다라고 해. 얘는 속력, 속도가 증가했어.
자, 이번에는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걸 이야기해보자.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얘는 이미 졸고 있지? 안 들었어요? 종고처럼 공개를 했으니까 그래. 책 읽은 거예요? 어, 미리 예습했구나. 집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진짜 안 들었어요? 알아요. 눈꺼풀 거리는 거 봤어요. 자, 운동 방향과 자, 반대 방향의 힘이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처음에 속도가 얼마라고 얘기하죠? V0라는 속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얘에게 힘이 작용한 거다. 어떻게 작용했지? 운동 뒷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했어. 운동 뒷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했어. 자, 그랬더니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지? 줄어들어. 속도가 줄어든다. 이때 감소하다 못해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 있지? 멈출 수 있지. 그러고도 계속 작용한다면 되돌아오는 운동이 있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위로 던지는 걸 지난번에 그래. 올라가면서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었지. 멈췄지. 최고점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점점점 빨라지는 거야. 되돌아오면서 빨라지게 되겠지. 이해합니까? 이게 이거야. 이 운동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시간에 따라서 속도면 자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들으면 어떻게 자 일정한 비율에 이렇게 감소하는 게 나타나 이때가 최고점이 되는 거지. 어?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 그래서 속이 변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좀 변이가 돼. 자 음체 운동을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돌 같게 되는 그렇지. 준호 하나 안았습니다. 네. 이거는 왔는데 네 준호는 2주 채우고 나온 모양인데 혹시 쑥과 마늘을 잔뜩 먹고 나온 거 아니야? 사람이 돼서? 하루 이틀이라도 자가격리 해본 사람 있지? 어떻게 기분이? 자가격리 해본 사람? 학교에서 오지? 기분이 어떻게? 며칠 됐어? 2주가 됐어? 풀로 채운 거야? 네. 학교 확진자 나와서? 지훈이 문화에서? 밀접 접촉자라? 아, 주름도 그럼 밀접 접촉인가? 아, 새끼, 뭐,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껴안고 득실하게 될 것 같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때도 뭐가 있었어? 그때도 학교 수업이 있었대. 학교가 피난다 갖고 어? 연합학교 해갖고 어? 그냥 텐트에다 모르는 수업을 했대.
너무 비지 않니? 그래갖고 학점을 떼야 되잖아. 그래갖고 선생님 어머니는 이제 대구로 피난을 가셨는데 부산에 가서 그거를 또 확인서 뽑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와중에 부산까지 가셨다가 다시 대구 와갖고 수업을 하셨더라고. 대구 비지 않니? 공부하는 게 뭐라고 이런 사람도 참 그래요. 그 공부가 뭐라고 그 전쟁 중에도 합격한다고. 근데 실제로 6.25를 3년 동안 했대매. 어? 3년이 뭐야? 3년 반 이상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 코로나가 안 갈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청소년기에는 그래도 전파가 좀 빠르긴 한데 치명률이 적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리고 학생들은 거의 안 했거든. 뭐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걸린 수가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 근데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감염됐을 때 1명당 0.9명 정도, 1.1명 정도가 죽는다니까. 근데 걸린 사람 중에 1.1명이니까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수지야. 그렇다고 예방접종 하기도 그렇고 너네도 확인해야 되지? 확인하는데 인사하고 봐 뉴스에 나오지 말고 좀 안정한 백신을 찾으면 참 좋은데 나중에 뭐 생명공학자 꿈꾸는 사람 없니? 생명공학자 의사쌤 그런 거 고맙고 응? 얘들아 왜 그런 거 고맙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항상 순수 과학, 순수 수학 같고 직업을 갖지 마. 배고파져. 학원에서는 안 돼. 물리 전공하는 것들이 선생님 제자 중에 이제 좀 몇 놈이 있어. 응? 예를 들어서 하나는 오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박사받은 아이가 있고 걔는 네이처지라는 잡지도 실리고 걔 이름 치면 다 나와. 외국에서도 다 나와. 외국 사이트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어. 초저음 상태를 만드는데 10에 마이너스 8승 켈빈을 만들었어. 10에 마이너스 8승 켈빈 1억 분의 1 켈빈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그걸 만든 것 같고 네이처지에 실렸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놔서 그리고 한 녀석은 걔도 카이스트 졸업하고 뭐 유시버클리 왔다 갔다 했거든. 좀 전에 아이는 학부를 유시버클리로 갔어. 얘 매년 선배 녀석이 있는데 걔도 물리학 전공에서 유시버클리에서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게 돼. 서울 어디에서 학원 물리 선생님 할지도 모르겠다. 옛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두들겨 패면서 그럴지도 모르고 수학하는 아이들도 여러 명 있는데 걔들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수학이나 통계 전공 교수되는 건 하늘의 별이다. 그래서 교수가 얼굴이 많은 것도 아니야. 순수과학은 외부에서 연구비 지원이 없잖아.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어서 그냥 그지나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주는 월급 받아먹고 사는 게 거의 다거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큰 차이가 없어. 옛날에는 차이가 무지 컸어. 차이가 무지 컸어. 선생님 아는 교수님이 직장인들 월급이 신입사원 월급이 10몇만 원 할 때 학교에서 이분이 약 500만 원 정도 가져갔어. 그때 돈으로 그럼 몇 배니? 50배지? 이분은 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 오셔가지고
그만큼을 다 보장을 해준 거야. 나도 5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다른 교수님도 혹시 더 많은 거지? 많은데 나중에 다른 교수님한테 정년퇴직 때 이 교수님이 선생님한테 그 월급 명세법 보여주면서 신세 타령하시더라고. 야 이거 봐라, 내가 교직 생활에 이게 30년 넘게 됐는데 이게 월급이 뭐니? 그리고 이렇게 명세법 봤더니 500 몇십만 원 주셨더라고. 근데 뭐 물론 수업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퇴임하시기 전에 1, 2년 전에는 거의 수업 안 하거든. 한 반 정도 수업 할까 말까? 그리고 거의 출근을 안 하시지. 선생님 지도했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지도했던 교수님도 자기 마지막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은 학교에 하루 이틀밖에 안 온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향은 강화도거든. 그러니까 뭐 강화도에서 땅을 사서 동산지신대서 와 김내고 하다가 수업 있는 날에 이제 서울로 가고 수업 가고 또 김내고 하다가 또 와.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지. 이제 목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그대로 냈다고 강화에다가 땅을 샀어. 거기 이제 있는 집에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벌레 잡게 아무서 운이 너? 딴 애들은 비명 지른단 말이야. 파리보가 이러는데 파리는 좀 그런데 날 파리랑 모기는 똑같아. 파리랑 파리의 같은 파리과 쌍시몽류 파리과 파리종이라고 해. 초파리종. 파리는 너무 물 나올 것 같아. 물이 아니고 물 나오면 차라리 나은데 딱 쳤는데 알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구더기가 이제 뱃속에 구더기가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런 딱 터치면 손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잖아. 왜 여름에 교실 학교 교실에서 어떤 파리 새끼 시끄럽게 벽에 유리창 막 부딪히면서 꽝꽝 하는 애들 있지. 또 배가리면 다 구더기 있어 뱃속에. 빨리 다른 이제 새끼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안 낳아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야. 그 뱃속에서 부어가 되고 걔가 뱃속에서 꼬물꼬물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가서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잡아서 배가 넣으면 구덩이 나와. 그걸 모르고 손을 딱 치는 손에서 꼬물꼬물하다니 멋있지? 네? 선생님은 판에 사로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사로잡는 거 좋아하는데 생으로 잡는 거 딱 잡았는데 알맹이로서 딱 잡고서 뭐 아 그 꿈을 기어다니는 거 말이야. 조금 하면 조금 세다 봐. 근데 이제 팔이 안 만지지. 옛날에 팔 진짜 많이 잡았는데 팔이 잡아. 자소서 쓴 녀석 중에 곤충에 미친 녀석이 하나 있어. 어? 소연이. 예. 곤충이 아주 미쳐갖고 얘는 수학 자소서까지 다 곤충이야. 여섯 개의 주제가 다 곤충이야. 하나는 곤충은 아니고 식물이긴 한데 이 곤충인데 걔는 주로 이제 딱정벌레를 좋아해요. 딱정벌레 목을 좋아해. 선생님은 이제 어릴 때 파리 제일 좋아하는 게 최애가 등에 꽃등에 벌처럼 생겼는데 파리야. 침이 없어 걔는. 이걸 잡아갖고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잡아갖고 뭐 하냐면 그 전선을 보면 구리선이 약간 굵은 게 있어. 그거 갖고 수레를 만들어. 수레를 만들어 여기다 바퀴를 만들어서 이렇게 껴줘. 구리야. 그 다음에 팔이 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다 꺾어줘. 파리가 잔인하다고. 이 등에가 날아가잖아. 근데 멀리서 보면 얘도 흥금탱이야. 근데 햇볕에 쫙 멀리 높게 못 날아가거든. 근데 막 이거 보면 구리가 빛이 나가고 반짝반짝해. 앞으로 내 마차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걸 해봐야지 곤충에 대해서 자세하지. 맨날 딱정벌레 사슴벌레만 계속 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잠자리 잤잖아. 잠자리 꼬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거든. 하늘에서 방향을 비틀거나 균형을 잡는데 무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잘라갖고 날려봐. 못 날아. 푸드푸드하고 바로 떨어져. 근데 여기에 왜 풀줄기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갖고 하나 꽂아주면은 좀 날아. 내장 부분이 없으니까 조만간에 죽겠지. 근데 어차피 곤충은 이런 걸 주고 오래 못 살잖아. 잠자리 같은 건 한해 살이잖아. 파리 등에 대부분 한해 살. 이런 걸 많이 해봤지. 그거까지 해봤어요. 어떤 거? 한국 마차? 아니요. 잠자리 잡아서 풀에다 묶어놓고 어릴 때 애들이랑 다음날 보니까 우리가 잘라주고 날라갔지? 아니요. 개미랑 다 키워다니는데 아. 아무것도 안 먹고 죽었어요. 자살했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거 때렸어요. 나비 잡아서 거미한테 먹었어요. 맛있겠는데 근데 딱 바로 근데 나비가 흰색 검정색이었나 하는데 바로 보니까 얘가 마르면서 회색으로 이렇게 걔네들이 거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자기 입을 입을 꽂아갖고 안에 몸에 체액을 빨아먹어. 외국 개미들은 외국 거미들은 외국 거미들은 이런 게 있지. 새도 잡아먹고요. 새도 잡아먹고. 얼마 전에 희한한 게 조그만 게 지나가는 뱀을 잡아먹는데 개구리였는지 뭐였는지 저 두꺼비였나? 잡아먹은 게 나오더라고. 그게 다큐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대박이지.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네 번째. 근데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는 꿈이 그래도 오락가락 할 텐데 의사까지 생각할 때니까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무섭다는 걸 알았지.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었어. 뭐가 재밌냐면 가수집 아들링이 있었거든. 선생님 고2 때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근데 이 녀석이 엉덩이에 꼬리치가 그렇게 잘생겨. 꼬리치가 생겨. 골마 엉덩이가 중기가 생겨. 실제로 옛날 사람들 종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하지. 종기가 많이 생기는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엄청 심하게 굶어가지고 우리 고름 안에 보면 근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근이 이만해. 부피만 해. 길이도 한 이만 1cm, 1.1cm 이렇게 나와. 병원 가서 사실은 째야 돼. 근데 걔는 병원 가면 진짜 병원 문턱에서 주저앉고 우는 애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하숙집에서 이제 그 하숙 사원이 부탁해 예전에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바늘 소독해갖고 툭 찔러 살짝 살을 튼 다음에 약국에 가면 그때 당시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어. 고약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특허 나오는데 더잘 굵게 하거나 아니 세상에 잘 굵게 해주거든. 그래서 근을 빼는 약을 붙여갖고 이걸 부딪히죠. 그러면은 얘가 녹아. 엄청 뜨겁겠지. 그걸 갖다 딱 붙여줘. 근데 막 자지러지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2, 3일 지나. 2, 3일 지나면은 그게 곱는 작용을 더 왕성하게 시켜주는 거야.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무식한 짓이라고 할 거야. 해서는 안 되는지. 전통요법이야. 그래갖고 이걸 붙여놓은 다음에 짜는 거야. 하숙집 애들한테 야 잡아. 애들 팔다리 눌러갖고 엎드려 뻗쳐서 엎드려 놓거든. 다리까지 한 놈이 안 거슬러갖고 짜는 거야.
이만해. 어. 근데 얘는 거의 계절마다 한 번씩 짜야 돼. 생각해보니까 어? 의사가 되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을 한 번도 못 볼 것 같은 거야? 다 이상한 사람들만 없잖아. 그치? 정상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 직업에 대한 좀 확률이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친구들도 매년 이제 사는 애들 있긴 한데 확률이 느껴져요. 그리고 개인 병원, 종합 병원 같으면 진짜 드라마처럼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병원 하는 애들은 진짜 살만적이에요. 쭉 앉아 있잖아. 몸 움직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운동이 부족. 자기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해. 선생님 친구는 자기는 얘는 그래도 운동 많이 하는 편인데 환자들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적당한 운동을 해라 얘기하는데 걔는 술 담배 한다. 학교 다닐 때 조금 하다가 아 나중에 안 하더라고. 술 담배 안 하는데 운동은 아 자기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 얘 진짜 운동 많이 할 때는 집까지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 거길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자전거로 1시간 반. 그리고 그냥 운동 삼아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되겠냐? 나중에 안 되니까 집을 이사했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꿈꿨던 것도 되게 많은데 화가 붙은 거였구나. 화가 되고 꿈꿨는데 아 그거는 진짜 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 때문에 막 쳐가지고 때려쳤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 공부를 잘했어. 진짜 제대로 배웠어. 근데 고1 때 선생님이 시집을 가면서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었어. 예술적 감각이 없어. 뭐 일화가 되게 많거든.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싸운 일화. 어떤 걸로 싸웠냐면 갑자기 포스터 물감을 갖고 오래. 근데 요즘 포스터 물감 싸지. 근데 옛날 포스터 물감이 되게 비싸갖고 통 하나에 500원이었어. 참고로 넘기는 문제집 길쭉한 거 하나에 450원이었어. 이게 포스터 물감 상대적으로 비쌌다고. 칼라 8개짜리인가가 3,000원인가 그랬어. 근데 낱개로 산 500원이야. 그래갖고 어휴 도저히 이건 무사잖아.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포스터 물감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 일반 물감하고 포스터 물감을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 그래갖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포스터 물감 필요 없지? 물감 갖고 까야지. 갖고 갔어. 하숙집에 물감이 막 새고 샜으니까 선배들이 다 먹고 간 거야. 그걸 들고 갔어. 갔더니 어?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야. 야! 너는 어? 포스터 물감 갖고 오라고 했더니 왜 물감 갖고 그치라고 막 욕하면서 이래. 어이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지. 어? 미술계에 새싹이었는데 그때는. 어 선생님 이거 포스터 물감 이거 포스터 물감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포스터 물감 이거 물감 물감이지 어떻게 물감이 포스터 물감이냐 하면서 짧겠지. 어? 선생님 제가 이거 포스터 물감 하고 똑같이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이 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해줬어. 말고 나니까 똑같잖아. 질감이 똑같아. 색감도 똑같고 뭐라고 못하잖아. 그랬더니 탁거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개 어이없어. 어? 되네? 이거 어떻게 하니? 물어보기로 했어요 내가. 아 그 선생님 그래도 감각이 있네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앙금이 또 3학년 때까지 넘어갔네. 3학년 유럽과 우리 3학년 유럽과 고3 유럽과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때야.
근데 여름방 숙제를 줬네? 선생님 숙제 안 하면 후회시키거든 그런 거? 하숙이 후회, 야 내 것도 해. 응? 근데 시화전, 시화전. 켄트지에다가 켄트지에다가 그림 그리고 씻어갖고 판넬에다 붙여서 그거를 뭐니? 아세테이트로 싸갖고선 비닐로 싸갖고선 제출해야 돼. 그거 하려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 생각해봐. 이거를 물감으로 채우는 거는 와 씨. 요즘 뭐 코에 아니 코에다가 물감으로 갖고 눈으로 딱 칙칙 짜져갖고 뭐 추석상 같은 것도 한대더라. 응? 근데 그걸 언제 나 보고 가졌어? 그래갖고 안 냈어 귀찮아서. 안 했는데 어 그거를 교무실까지 끌려갔어. 2학년 3학년 담임이 난리가 났어. 어? 너 왜 숙제 안 내? 2학년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이거 국어 이번에 이거 시화랑 같이 실기 점수 들어가야 하니까 국어에 실기 거였어. 실기 점수 들 테니까 해서 내. 아 어떡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나 후배들한테 야 아, 이제 밥 먹고 이제 학교 잘 가서 들어가는데 야 판을 만들어놔. 나 애들이 설명하시고 애들이 그걸 알아. 선생님이 그림 무지 잘 그린다는 거라. 그래갖고 공부하고서는 이제 저녁 때 내려갔어. 10시 반에 내려갔고 그걸 다 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야. 이걸 언제 채워? 채우면 한 두세 시 될 것 같아. 막 대충 그려도. 그래갖고 아씨 이거 언제 채워? 내가 생각을 했지. 아 종이가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지. 뭔가를 표현하라고 있는 거지. 그치? 어? 그 서영의 단점이 그거잖아. 다 채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녹색 물감을 얇게 칠해갖고 이렇게 해서 세 줄기. 빨간 물감을 엄청 넓게 닦아갖고 까만 물감을 닦아갖고 건물감과 글씨를 썼어. 후배들, 에? 형 이렇게 해도 돼요? 내면 됐지. 어때서? 혼나지 않을까요? 아, 혼나면 혼나고. 야 이거 비닐 씌워라. 후배들 다 가서 비닐 씌워라. 다음날 미술 들어왔는데 끌고 갔어. 들고 떨레떨레 애들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그래서 냈어 미술 시간 네 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애들 옛날에 복도 있잖아. 공도 치고 던지는 거 봐. 이걸 그림이 나오게 봐. 어? 내가 열과 승리를 다해서 그렸는데 그래서 딱 갔다. 어 선생님 이거 왜? 제가 그린 작품 갖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성의도 없고 뭣도 없고 나는 그런 걸 보고 해야 이게 뭐 그린 거냐? 어? 선생님 이거 동양화적 화법으로 그렸어요. 동양화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 뭐야? 여백의 미지. 여백의 미지. 단순하지만 여백을 살렸잖아.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봤어. 여백이를 갖고. 됐으니까 끝. 그거 선생님도 아무 말 안 하면 됐지. 자기 혼자 뭐 분해받고 열받다가 말겠지. 근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잖아. 일주일 뒤에 하수지 후배 선생님 교실 쫓아왔어. 형 빨리 건너다 봐요. 왜? 형 그림 거기 걸려있어. 아 선생님이 이걸 채점을 해. 점수를 줘갖고 상위 이상 그림은 전시를 해. 하위 이상 그림은 저 밑에다 쌓아놓고 여기 딱딱딱 걸려있더라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지. 아마 학교 이사장, 교장, 교감 무지 좋아했을 거야. 근데 예술적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때려쳤어. 그때 그림 공부 계속한 선생님 친구는
통제 사용하다 죽어가고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공부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야. 그 선생님이 가장 권해주는 공부는 이과의 경우에는 전기전차. 안 망해. 어? 점점 첨단으로 가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AI가 보다 더 가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쪽. 그 다음에 기계 쪽. 여기 세 개 아닌 데는 다 망해. 취직은 다 하겠지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메인 거야. 취업 깡패라고 해보니 이과 졸업하면 취직 못하면 등신. 그래서 취업 깡패. 그래서 공부할 때는 목표를 그런 쪽으로 잡아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공부할 땐 재밌어. 졸업하면 재미없을걸? 선생님 우리 공부 때문에 수학을 대학교 다닐 때 어마무시하게 했거든.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했을 거야. 수학 공부 물리학과에 하루에 13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두 달 가까이 수학 영어 수학만 했어. 두 달 가까이 좀 미친 거지. 그냥 그뿐이야. 재미 어 너무 재밌어. 끝. 아 그치. 아 수업 참 재밌구나. 끝. 어 그때까지 선생님 그 전까지는 수업을 내가 좋아해서 해본 적은 없어. 수업을 좋아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억지로 했어. 근데 처음 수업을 내 스스로 재밌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가 그때 또 감히 이상한 짓에 도전했지. 웬만하고 종이 안 쓰려고 노력했어. 남산한. 남산하는 게 습관이 되라고 그때. 왜 습관이 되냐면 뭐 책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선생님. 뭐 책 손에 들고 다니기 진짜 싫어하거든. 가방도 내려다 봤어. 그리고 도서관 써 강의실로 갈 때 하나 외워 문제는 외워갖고 가는 동안에 암산하는 거야. 친구들이 아마 떠들고 말 된다고 내두고 혼자 암산하면 돼. 여기 답 적어놓고 또 도서관 다시 올 때 또 암산하면서 와. 하루 일과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암산하는 게 습관이 붙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족분형 같은 경우 기본 족분형이 약 한 160까지 정도 되거든. 그때 당시에 암산을 다 계산해서 160까지. 선생님 조금 좀 산 거 알지? 조금 해. 미친 새끼가 자소서에 다 조금 되게 많이 써갖고 수학 선배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조금은 조금 해. 조금만 하면 웬만한 수학 선생님만큼 할 거야. 머리 좀 들풀려고. 근데 머리 풀리면은 남들이 막 쓰는 것을 암산하지. 다시 풀기가 싫어. 자, 네 번째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보자.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얘가 있어. 어떤 물체. 이때 이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자, 이 녀석에게 힘이 작용하는 거야. 힘이 작용. 자, 작용하면 어떻게 되지? 작용하면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뀌고 빠르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오케이. 대표적인 얘가 등속 원운동이야.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이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운동 방향만 변화된다.
말씀하게 작용하는 자, 여기 물체가 있어. 자, 부위가 있어. 이때, 자,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힘을 두 방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게. 자, 어떻게 나눠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눠 생각합니다. 자, 힘 중에 수평성분의 힘이 있어. 자, 이 힘은 뭘 바꿔주지? 이 힘은 뭘 바꿔줄까? 빠르기를 변화시켜줘. 나란하게 작용하니까 빠르게 변화시켜주지?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수직한 방향의 힘이 있어. 이걸 F 나란이라고 하고 F 수직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운동 방향을 주니까 운동 방향을 변화시켜주지. 얘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변화시켜준다.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역할이 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주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표시와 방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표시와 방위에 대해서 한번 표시. 힘을 표시할 때는 항상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을 사용해요. 기호가 있어. 이게 바로 화살표. 요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쪽에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면 아까 한 얘기야. 자, 이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고 힘의 크기라고 시작하는 점의 힘의 작용점이라고 힘이 향하는 X축에 대한 각도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부터 구하면 그게 방향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방향을 표시할 때는 주로 X축과 Y축의 각세 비교되는 판단부를 얘기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 자, 힘의 단위는 자, 어떤 단위를 쓴데? N자를 쓰면 뭐라고 불러? 뉴턴이라고 부르게 돼. N자 쓰고 뉴턴이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이 뉴턴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줍니다. 1뉴턴은 똑같은 값으로 1kg 미터 세트 제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1뉴턴을 정리해보면 뉴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는 거야. 질량은 1kg, 1kg인 물체의 작용을 해서
킬로그램은 뭐야? m 질량이지? 자, 미터퍼세크제 분 누구 단위야? 가속도 a의 단위가 되겠지.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가속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식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힘의 크기 측정은 어떻게 해줘? 용수철적을 이용해서 측정해 주고 있어. 자, 용수철적의 어떤 성질을 이용할까? 용수철적이 무게의 힘에 비례해서 길이가 늘어나는 걸 이용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천장을 밟아. 용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를 나타내면서 이때를 뭐라고 불러? 자연길이 상태라고 해. 이 상태에 예를 들어 10N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얘가 X만큼 늘어났대. 10N에 의해서. 그리고 20N의 힘을 가했더니 얼마큼 늘어났대? 자, 이때 크기를 알 수 없는 힘을 작용했어. 그랬더니 얘가 1.5x만큼 늘어났대. 그때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지? 얼마? 얼마? 15N에 의해지.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비례하는 크기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해 줄 수 있는 단위는 뉴턴. 자, 여기서는 안 썼는데 책을 보다 보면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도 많이 써. 1킬로그램 힘이라는 것은 질량이 1킬로그램의 물체 무게야. 그래서 1킬로그램 힘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8N. 보통 문제에서는 몇 뉴턴이라고 쓰기도 하고 푸니 10N이라고 놓고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만 힘의 평형 관성 법칙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힘을 해야 되는구나.